몰래 사고 주사수 하려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네. 사실 나도 너무 갖고 싶었어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어떤 분과 어떤 피규어를 리뷰하느냐 뭐 다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 리뷰할 것들도 나와 있고 리뷰 같이 하실 분도 나와 있습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키덜트 채널 플레이긱스를 운영하고 있는 긱스라고 합니다. 네, 사실 긱스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 열기도 전부터 저희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제이앤디 선구자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. 제가 좀 초반에 많이 나댔죠. 근데 그러다가 네. 결국은 네, 본인의 그런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채널까지 열었어요. 맞아요. 네, 우리 또 긱스님이 어떤 채널 하는지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제이앤디만 하나요? 아니요, 뭐 저 AMD도 하고 뭐 저도 핫토이랑 이런 거 하고 뭐 네. 레고도 상우님처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상우님처럼 막 많이는 못 사고 예, 조금 조금씩 그냥 잔잔바리로 사면서 네. 그때그때 리뷰하고 있습니다. 뭐 잔잔바리라고 하기엔 너무 J&D를 거의 많이 수집하셨잖아요. 역해 몇 개 빼고 그죠? 이거를 사면 네. 다른 거 살 수 있는 이게 사실 너무 갖고 싶어요. 너무 좋아하는데 요거 한 채면 핫토이 10채 이상 살 수 있어요. 저는 그걸 이제 역으로 바꾼 거죠. 어? 핫토이 10채를 포기하더라도 요거 한 채를 갖고 싶다. 우리 긱스님이 소장하신 J&D 네, 크리스찬 베일의 핫본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언박싱하는 영상은 이제 플레이긱스님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. 열어보는 그 손맛은 네, 직접 채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제발. 나 너무 간절해 지금. 네? 아니, 500만 더 모이면 1000명이거든? 그럼 이제 수익 그 구간이 이제 생기잖아요. 나오잖아요. 네. 네. 뭔가 옛날에 처음부터 그냥 가져올 때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됐을 텐데 이런 거 안 가져오면 솔직히 합방 못하니까. 아, 무슨 말씀이세요, 이거? 연락 하나 받지도 않고. 아, 무슨 말이야. 일단은 가격 정보부터 좀 궁금한데요. 여기 네. 이제 단품 있고 합본 이렇게 있죠, 그죠? 네, 싱글 버전하고 듀오 버전이 네. 있죠. 싱글 버전은 299만원으로 알고 있고, 네. 합본은 459만원. 지금도 약간 요거는 가격이 또 그런 뭐 중고 시세도 좋죠? 중고 시세가 얘는 좋다기보다는 거의 형성이 많이 안 된 게 듀오는 매물이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네. 싱글은 좀 봤는데. 싱글은 뭐 발매가에서 조금 뭐 떨어지거나 뭐 그 근처에 비슷하게. 받는 것 같은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팝니다 글은 매일 검색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잘 못 본 것 같아요. 아, 결국은 지금 듀오는 매물이 귀하다. 물론 단품도 인기가 많지만 이 수트 때문에 그쵸. 이 합본을 많이 간단 말이죠. 제가 무조건 갖고 싶었던 게 듀오였어요. 네, 이것 때문에. 그러니까 네. 사실 나도 너무 갖고 싶었어. 그만 사. 사람이에요? 정말 말이 많았던 헤드죠, 근데. 왜요? 네. 왜요? 좀 너무 막 빨갛다라든지. 아, 너무... 약간의 홍조. 네. 아~ 얼굴이 되게 주름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든지. 오~ 네, 하다못해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. 여기 귀 끝하고 턱 사이에 이 각도가 너무 얇다. 아니, 딱 좋은데요? 딱 그냥 본인의 그 얼굴이 그쵸? 딱 그죠?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. 무조건 피규어는 이런 건 실물 봐야 됩니다. 그쵸? 사진으로만 보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에요. 또 다 사진 뭐 찍어서 아시겠지만 네. 환경마다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. 다 달라요. 모니터마다 다 다르고 네, 비율도 다르게 나오고 그쵸? 나도 지금 봐봐. 나 비율 나쁘지 않거든? 근데 사진 찍으면 꼭 이렇게 비율이 한 5등신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위아래로 훑지 말고 좀 기대했던 네. 정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약간 그죠? 갈색 구두 신었고요. 브로그도 다 있고. 네, 정장 바지부터 해서 손을 딱 멋있게 넣고 있고요. 주머니에 손 넣어놓고 있는 이 자체는 원래도 이렇게 그냥 꺼낼 때부터 이렇게 손이 딱 들어가 있어요? 아닙니다. 이거는 이제 손을 이제 시계 끼고 손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딱 자석으로. 아, 자석으로 붙게. 네,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손은 실리콘은 아니고. 아, 손은 조형이고요. 이게 시계가 예술이죠. 에고르 굴트르의 듀오 페이스 리베르소 제품을 형상화한 시계. 아, 벨트까지. 브랜드 로고도 뭐 찍혀 있더라고요. 우와. 영화상에서 그 알마니 옷을 네, 이렇게 입으셨고요. 네, 약간의 버건디 느낌의 또 넥타이와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었습니다. 지금 뭐 수트로는 비교가 안 되고 퀸 스튜디오 3분의 1 크리스찬 베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, 배트맨. 아, 네네. 그 배트맨 헤드랑 요 헤드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네네. 진짜 말이 안 됩니다. 예. 네. 이게 아무래도 실리콘이 주는 특성 때문인지 그래도 여기 진짜 얘는 좀 사람 피부 같은. 네, 어우, 그래요. 헤드만 놓고 봤을 때는 압살입니다. 그쵸. 상대가 안 되네요. 확실히 이게 그냥 인형 같고, 요거는 사람 같고,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도형도 퀸 스튜디오는 조금 더 젊은 시절의 베일 같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주름 같은 게 조금은 미화돼서 좀 젊은 느낌? 아, 네.
그러면 이제 네, 배트맨의 수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뭐 좋은데요?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회사 제품 많이 갖고 계시죠? 저 진짜 많이 갖고 있고 다크나이트 버전도 많이 있고 다 뭐 진짜 많아요. 근데 네. 1등이네요. 지금 수트 자체 중간중간에 그 클리어 파츠 이렇게 같이 덧댄 표현 있잖아요. 네, 이중으로 덧대죠. 그게 지금 사실 퀸에서 많이는 디테일하게 못 해줬어요. 뭐 말 나온 김에 바로 한번 비교해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자, 두 개를 이렇게 지금 투샷으로 담았습니다. 지금 뭐 요게 조금 차이네요. 주먹 자체에 이렇게 들어간 게 장갑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얘는 장갑이 안으로 숨어 네.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. 벨트도 조금 더 밝은 골드.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수트들 붙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입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. 식스팩 쪽 느낌도 아 확실히 입체감은 더 있다. 네, 이게 이제 좀 느껴지고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완전 까만색이냐 네, 살짝 네, 회색빛이 좀 도느냐 그리고 퀸 스튜디오의 뒤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또 역시나 롱다리에 배트맨이 있고요. JND는 일단은 망토가 또 이렇게 걷었을 때의 느낌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. 결도 두꺼운 거 얇게 다 다르게 처리하면서 네. 실제로 입은 것처럼 디테일 정말 쩝니다. 예, 망토 지금 보시면 보자기 느낌의 재질을 그냥 이제 한 천으로 썼어요. 근데 요거는 안쪽은 조금 네, 매끄러하고 조금 빛나는 재질, 바깥쪽은 쇠으로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약간 좀 암막 같은 느낌. 망토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. 그리고 키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있어요. 그쵸? 퀸 스튜디오 배트맨을 보면 서양 모델 같은 체형을 좀 볼 수 있고요. 과장된 듯한 비율감 그런 걸 볼 수 있고 J&D 배트맨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짧은 느낌? 옹골찬 체형? 그런 느낌? 옆으로 그냥 딱 두 개만 놓고 보면 한쪽은 길쭉하고 한쪽은 단단한 느낌. 실제 사람 비율인 것 같고 좀 미화한 이미지?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부츠 지금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런 결, 이 입자들이 이 줌에 맞게 좀 늘어져 있잖아요, 크기가. 그러면은 이제 퀸이랑 비교를 해보면 퀸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여기 있어요, 여기는. 근데 네, 확실히 퀸은 저 부분은 되게 약간 광나게 표현을 했네요. 네, 조금 달라요. 저는 사실 이 앞가슴에서 끝났다고 봅니다. 광 자체가 확실히 많이 나고요. 이게 이제 뭐 영화 고증과는 또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예쁩니다. 네. 고증에서는 이렇게 막 쨍한 거는 없더라고요. 오히려. 그래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 헤드가 좀 이슈였고,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광나는 것들이 원작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? 예, 그런 게 이슈였던 것 같더라고요. 맞네요. 이 클리어 파츠. 근데 보기엔 훨씬 예쁘긴 한 것 같아요. 보기엔 쨍하죠. 아니, 그러면 이번에 슈퍼맨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? 아, 제가 슈퍼맨을 예약을 하지 못한 게, 네. 저는 약간 그, 좀 2인자를 좋아하는. 어? 약간 심리가 비슷하네. 나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. 또 이제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가 오빠 슈퍼맨 예약하는 꿈 때문에 나 꿈에서 너무 슬프고 싸웠다. 제가 솔직히 몰래 살라 그랬거든요. 몰래 사고 주사써 하려고 그랬는데 뭘 주소. 모든 피규어들이 그렇지만 사실 실물 무조건 봐야 되고요. 또 특히나 핫본이어서 그런지 존재감이 네, 존재감이 네. 대단한 것 같아요. 한 베이스에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네. 뭐 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좋아요. 네. 저희 같이 이제 그냥 이제 가격 상관없이 비교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. 아, 그러면 우리 저희 정말 피규어 하나도 모르는 저희 책임 매니저 있거든요. 책임 매니저한테 뭐가 네. 더 멋있냐고 한번 물어볼까요? 아 그럴까요? 네. 네. 우리 잠깐 마스크 쓰고 출연해 줄 수 있어요? 왜요? 어디로? 피규어 박물관에 계시지만 피규어는 하나도 모르는 네 그런 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허니머슬 스튜디오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번 보시고 네. 어떤 배트맨이 더 멋있는지 한번 비교해 줄 수 있어요? 네네네.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이유에서요? 얼굴 표현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? 이렇게 헤드 두 개를 비교해 섞어 봤을 때 네. 뭐가 더 멋있어요? 이쪽이요. 네. 만져도 돼요? 네, 만져도 돼요. 뭐야? 너무 신기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 제가 봐도 피규어를 잘 모르는 우리 일반 친구가 봐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뭐 보너스는 없지만 아무튼 고생했고요. 자, 퀸 스튜디오 배트맨과 네, 비교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J&D 배트맨 듀오 버전 또 이런 명품 또 구경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님 채널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래도 되게 잘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참에 좀 기운을 조금 받아서 네. 그래서 10명만 들어왔습니다.
플레이깅스 채널 들어가셔서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아래 고정 댓글 딱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이제 긱스님이 또 가져오신 컨텐츠를 하나 했으니까 제가 긱스님과 하고 싶은 피규어가 하나 큰 거 있거든요, 좋은 거. 그것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. 아, 정말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에도 또 우리 긱스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! 좋아요!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플레이깅스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